그런데요. 아하 아라 영어비법은 인스파이트 어브를 나리나리 노래다가 몇번 리듬에 맞춰서 반복하세요. 인스파 있다, 인스파, 인스파 있다, 인스파 아. 철수파가 아니라 인수파 이 덥다고 허허 인수파 인수가 말이죠 이빨이 갑자기 뜨겁다고 덮고 있는 장면만 연상하세요 장면만 연상을 했지 내가 언제 인수는 팝니다 이빨이 덥다고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뜨겁다고 그거 애워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머리는 그냥 느끼고 있는데요. 박박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덥다고 하고 있는 인수. 인수가 막 파고 있어요. 인수파. 이빨이 덥다고 인수파. 이 덥다고. 인수파. 이 덥다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그 장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스파이트 업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정리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노력에도 불구하고가 이거의 왜 양보의 부사구입니까? 엄마 뱃속 말의 핵심은요. 우선 볼까요? She failed. In spite of her efforts 했을 때 failed 실패했다. 다음에 in spite of 했을 때 in 앞에서 아하 눈독 좋죠? 그냥 쭉 놔도 in spite of는 그냥 단어 수고일 공부 수고 공부일 뿐이야. Her efforts 아 노력 실패했다. 노력 두 개의 말을 딱 합치는데 조토 조사토시는 뭐야?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가 뭘 꾸몄나? 필도 실패했다 꾸몄잖아. 동사 꾸미면 뭐라고 그랬어? 네? 쓰리라고 그랬잖아. 알아 쓰리. 그러니까 부사구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 것을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아 양보의 부사구인 거야. 용법이나 문법은요, 엄마 뱃속말 조토에 99.9%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99.9% 나머지 남은 0.01%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구문. 없던 말이 나오는 특수구문의 몇 가지. 그것도 사실은 엄마 뱃속말의 위력으로 다 맞춰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키워드가 에퍼트입니다. 노력. 근데 불구하고 그럼 자동적으로 인스파이트 오브가 나와야지요. 그 나올 때 뭐가 이미저리화 된다고요? 인수가 이빨을 파고 있는 장면. 오케이? In spite of her efforts. 인수파 이빨 덥다고. 인수파 이 덥다고. 인스파이더. In spite of her efforts. 또 인수가 판다 이빨이 덥다고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우려고 그러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장면만 넣게 장면만 이빨을 갖다가 이렇게 막 파고 있는 장면 옳지 옳지 인수가 파 이빨이 덥다고 In spite of her efforts.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합니다. 둘 이상의 말이 뭐 여기서 말하는 전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어에서 그렇습니다. 주어 동사 형태가 안 되면 구입니다. 구, 그죠? 둘 이상의 말이 엄마 뱃속말로 해석을 했을 때
주어동사 형태를 갖추는 온전한 문장이면 그걸 모처리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개 이상의 전치사가 앞에 와서, 그죠? 이 inspired of 요거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네. 둘 또는 세 개라고 봐야지요. 이게 전명구를 이루면서 조동사 형태가 안 되니까 구전치사라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그 전부 내용을 한마디 말로 알파, 베타, 오메가, 화라고 그랬어요. 알파란 인스파이, 인스파, 이덥다고 이렇게 그 말에 비슷한 소리를 내는 유사 발음. 베타화란 인수가 이빨을 파고 있고 이가 덥다고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말로 쉽게 그 장면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말, 이미 알고 있는 스키마라고 그러죠. 사전 지식. 오메가와란 뭐예요? 이 두 개의 말을 합쳐서 짧은 글을 지으면서 희각화하는 것,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인수, 파, 이빨 덥다고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걸 써가면서 익히잖아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머리를, 이 두뇌를 갖다가 두뇌공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죠.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럼 누굴 믿어요? 자기 머리를 못 믿는 학생이 뭔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를 해요? 남 믿지 마세요. 책 믿지 마세요. 오직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믿으세요. 아주 학습 지진학 아닌 이상 누구든지 다 한다니까요. 선생님, 저 반에서 꼴등했던 아이가 저 S대 성균관대 갔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착실히 차분하게 선생님한테 1년이 넘게 오직 내가 하란 대로 열심히 했더니 어느덧 학교에서 팍팍팍팍팍팍팍팍 올라가더니 엉엉 울면서 내게 안기면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원장님 저 성균관대 합격했어. 아, 그때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가 뭘 꾸면서요? 실패했다. 동사꾸미니까 뭐예요? 쓰리지요. 쓰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사. 그런데 여기에 조동사 형태 안 되니까 뭡니까? 부사구지요. 근데 왜 양보의 부사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냐고요? 예,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해도 양보한다 해도,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구라고요. 그 용어 자체로 따져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노력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힘, 말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엄마 뱃속 말의 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 속에 이 모든 용법, 문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쉽다니까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다 된다니까요. 아니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에게, 1, 2학년 애들에게, 야 예쁜 친구야, 친구야를 꾸민 말이 뭐냐? 그러면 예쁜이에요. 예쁜이 친구야를 꾸몄잖아요. 참. 빨간 꽃, 꽃이라는 말을 뭐가 꾸몄지? 빨간이 꾸몄지요. 참. 그겁니다. 그 밑에 둘 이상이 주동하지 않고 이제 뭐 완벽하게 이길 학생들은 그걸 연상하면서 밑에 있는 조동사 갖추지 않는 구, 조동사 형태 갖춘 절, 전치사를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전치사 합쳐져 가지고 전명구를 이루었을 때 구전치사로 한다. 이거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리상이 주동하지 않고, 도리상이 주동하지 않고, 돌리상에 마 전치사가 합쳐져가지고 조동사 형태 안고 안될 때 구전치사라고 한다. 그렇게 익혀도 되고요. 한번 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her efforts.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her efforts. in spite of가 뭐가 떠오르죠? 그래, 인수가 이빨 파는 장면, 그죠? 그래, in spite of. 거기까지 해봤습니다.